오늘은 국토개법 일부 담은 76조 개발 밀도 관리부터 해서 도시개발법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조 제11절을 보시면 용어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하시라고 그랬어요. 용어의 뜻을 지워버리고 제목을 다시 고치십시오. 또 관리구라고 수정했죠. 76페이지. 자, 그거 하고 78조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부담.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함께 정리해야만이 본 시험장에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필수,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 76페이지 개발 밀도 가려고요. 이것은 자, 지금 모 지역에 개발행위가 있게 됐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건축물 건축입니다. 이렇게 모 지역에 건축물 건축인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그 지역에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겁니다. 새로 유입되니까 이렇게 만약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사람이 들어와서 생활이 되니까 기반시설이 동시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 그리고 여기 또 건물이 쫙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도로뿐만 아니라 땅속에 수도 파이프도 하수도 이렇게 수도 하수 시설 하수도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또 바로 학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설치돼 학교 태극기가 펄럭이죠. 그래 이렇게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동시에 기반설도 설치가 되어지죠. 이렇게 개발이가 있게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기반시설 설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후발 주자들이 다시 그 안에 또막 개발을 하게 된다. 추가로 이렇게 있게 되면 역시 인구입이 있게 되어서 기존의 기반시설이 여기 도로에 차량이 막 증가해 가지고 기존의 도로의 그 폭이 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지체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여기 인구수가 증가하니까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수 발생이 증가해서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이 학생 수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학교의 학생 수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세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이런 지역을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역은 주로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용도적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 할수 있어요. 전국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 이걸 변형했다. 전국토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이 있고 도시는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적으로 세분이 되어져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 용도로 쓰도록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이루어지죠. 녹적은 보존하자는 겁니다. 비도시는 별로 이런 적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주로 개발 1차적으로 이루어진 주상공장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지역에 바로 이렇게 개발이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이 시설 용량, 그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추가로 설치하고 곤란한 적이 있어요. 이걸 추가로 이렇게 설치해 준다, 도로를 설치해 준다. 그러면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 싹 철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관, 하수관 다 뽑아내려면은 다또 건물 철거하고 난리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 우리가 치려야 돼요. 건물값 보상해 주고 시예산 투하해서 다 철거하고 다시 도로 설치하고 수도 하수관 묻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후발 주자들을 규제하는 게 좋아요. 야, 너네들 건물 크게 질수 없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적은 금을 크게 지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를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런 효과를 발생토록 한다고 그랬죠. 이 구역 지정 고시 후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되어 있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뭐하자? 강화 적용하겠다.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건물의 크기를 확 줄여버리겠다 이거죠. 강제적으로. 알겠나요? 그럼으로써 이 인구입을 둔화 감소시켜서 기존에 있던 기반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족함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다 해서 지은 것을 개발 밀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 이 개발 밀도 관리는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처하는 거예요. 곤란한 지역. 이게 중요해. 곤란한 지역에다가 지정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개발 밀도가 일한다.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 여러분 이제 알아둘 게 뭐냐? 거기 나와 있어요. 지정권자는 누구냐? 알아야 돼. 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특강특특시장수만 지정권자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지정할 때 지정기준을 정해주는데 기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많은 지역 중 어디다 정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때문에 정하지 다른 지역은 못 지정한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보존 지역은 정한 거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중 그럼 어느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냐? 이런 다섯 가지이면 지정할 수 있어라고 7번 나오죠. 7번에 보면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이 지역에 바로 그 당해 지역에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그 차량 지체에서 현지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 도로에다 체크 오른쪽 페이지 7번 그리고 도로율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적별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된 지역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그 기존의 그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 지역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 지역 그때 수도 동남이 하수 시설 동남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교 동남이 그래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그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된다. 그런 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라? 개발 밀도 가격이다. 그래,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다섯 가지를 봐도 돼. 수치는 20%, 20%, 그리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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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눈을 찍어 놓을 것. 그런 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개발 밀도를 하고,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절차, 여기 보세요. 딱 하나의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 뭐냐? 여기 지정을 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그자들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근에 있는데 도시근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 심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심의도 중앙이냐 지방이냐 이게 중요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 그것도 체크. 오른쪽 왼쪽 페이지 있죠? 왼쪽 페이지 바로 4번 지정 절차상 뭔만 거치면 되냐? 지방도시는 심의. 중앙하면 틀리겠어요? 중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의 지정권도 아니니까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다 이걸. 지방도시는 시민을 필수적이다. 주민 여기 봐보세요. 주민 의견 들을까 안 들까? 지정할 때. 들으면 난리 나버리죠. 왜 하필이면 내 땅을 찍어가지고 건폐율 강화 적용하려고 하니 안 돼. 해서 난리 치니까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아예 없다 법에서 두고 있지 않다. 그게 중요해. 그리고 심의 하나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 심의 걸치고 지정고시하면 끝. 지정고시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오, 그 지역에 적용되는 그 용적률에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용적률. 용적률이 50% 강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의 땅이 바로 중심상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단들은 1500%인데 그것의 절반까지 강화시킨다. 750%까지만 허용하겠다. 750은 날려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발 밀도를 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컨대 2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땅이었어. 그런데
지정고시가 있게 됨으로써 용적률이 50% 강화되니까 바로 건물의 크기가 10층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20층 이하를 지을 수 없고 이제 10층 이하만 건축을 하도록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그만큼 건물의 크기가 적어지니까 그 장소에 이 구역에 인구입이 어때요? 기존에 비해서 지정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더 증가가 있을까? 둔화될까? 둔화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야, 이 개발빌도가 뭐야? 뜻 알 거. 1번 뜻 개발빌도가 이런 것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치가 곤란한 지겠다. 건폐 용률을 뭐하게 수치한다? 강화. 완화하면 틀린다. 강화 적용하여서 바로 지정 고시하는 것인데 지정권자 누구냐? 특강특특시장원수다. 지정기준을 누가 정하냐? 국장이 정한다. 지정권자 지정할 때 절차가 있다. 심의 하나 꼭 필수적이다. 다른 절차 필요 없다. 꼭 아시고 지정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그럼 틀려버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용용용 기사집 했는데 이 개발빌더 지정은 용도급도 아니니까 절대 이걸 지정할 때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세 가지 주상공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적은 다섯 가지 아까 했으니까 쫙 새겨두셔. 그리고 지정된 후에 오른쪽 페이지 밑에 봐봐요. 오른쪽 페이지 관리를 하게 돼. 이걸 지정했던 그 장들이 이 지역을 방치하지 않아 관리를 하게 돼 있어. 관리하게 될 때 봐보세요. 이 안에 이렇게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이 기반시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를 주기로 검토해야 돼. 그 주기로 검토해서 그 안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때로는 강화 추천한다든가 때로는 완화 추천한다든가 이 구역 필요 없다 싶으면 해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네모 있죠. 그다음에 이 구역은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거 하시고 없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용도가 아니다. 용도는 다섯 개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78페이지에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바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 파트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르신 것이 개발밀도가 되겠다면 바로 이 개발행위 봐보세요. 이 지역이 지금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는 땅에 시해각기 돼. 그런데 갑작스레 그 지역에 법적 변화가 발생했어. 원래 건물을 함부로 지기가 쉽지 않는 개발에 좀 셌는데 법령이 개정됐고 뭐 제정되어서 이 지역에 개발행위가 쉽도록 행위장이 대폭 완화됐다. 그리고 행위장이 해지됐다. 그런 지역들 용도지역도 또 변경돼가지고 원래 여기가 계획과제였는데 주거로 변경됐다든가 이렇게 개발이 쉬운 땅으로 바뀌었다든가 그러므로 말하면 이 지역에 갑작스럽게 막 개발행위가 막 건물이 막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야 너네들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미리 선제적으로 가로 기반시설을 여기서 계획적으로 설치할 거야. 그래 우리가 제공할 거야 라고 하는 구역을 지정해라. 지정해서 그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일단 기반시설을 싹 설치하고 그 안에 있는 땅촌들이 이제 기반시설 다 들어서 있으니까 건물을 탁탁 칠 때 민간에게도 야 돈 좀 걷어가지고 보태 써라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라 한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원래가 허벌판이었는데 기반시설이 아직 안 설치돼 있어.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개발행위가 있기 때문에 말미암아 빨리 개발행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개발행위 집중 가능 지역이다. 개발행위라는 것은 아까 대표로 건축물 건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막 건축물이 막 건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어버렸다. 그럴 때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멍하고 보고만 있지 말라. 선제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 기반설 이렇게 설치할 거다라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구역으로서 바로 기반설 부담을 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을 칭해라.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정 고시를 하고 나서요.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1년에 수립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어요. 1년 이내. 여기 봐봐요. 이때 이 개발행위에 따라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 구역. 이거 뭐라고 하냐? 기반설 부담구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빌더업은 지정하게 되는 장소가 서로 판해, 위치가. 그래서 이 구역과 이 구역은 같은 장소에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셔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아까 이미 기반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바로 추가로 기반 설치가 곤란하게 지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기반 설치가 오히려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걸 지정하게 된다면, 기반설 부담을 지정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어떠한 기반 설치가 필요해서 하느냐. 이 지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은 7가지를 법에서 설정하고 있다. 7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기 봐봐요. 어떤 기반 설치가 필요할 때 이걸 지정하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도로가 필요하다. 도로. 첫째 도로, 두 번째 공원, 세 번째 녹지, 완충 녹지 같은 거 녹지, 그 다음에 이제 땅속에다 수도, 그 다음에 땅속에 하수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초, 중, 고 이런 학교, 여기 학교 옥상에 태극기 이런. 근데 여기에 대학까지 설치를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이 구역에 대학을 설치할 필요한 건 아니다. 초, 중, 고 뭐 이런 것들 학교에 설치할 필요해서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이 이런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구역을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 합니다. 자, 이거 꼭 암기해야 돼. 야,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될 때 그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무엇은 포함되지 않느냐? 대하 이거 꼭 아셔야 돼.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보겠어. 이 기반설 부담구역 의의부터 하자. 야, 기반설 부담이 뭐냐? 의. 기반설 부담구역 의의가 뭐냐? 그게 반드시 개발빌더가 애허지에 따라 정하는 구역이야. 애허지. 그만 애자가 중요해. 애허지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데 뭐 하려고?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기반설 7가지 중 무엇은 제되냐? 대학체 이렇게 딱 받으시고 이걸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 아까 이쪽 구역하고 똑같아. 특관, 특특, 시장수와 지정권자하고 지정 기준 누가 정하냐? 국장이 정한다. 이것도 같죠? 근데 여기 봐봐. 이것을 아까 개발 빌도가 지정할 때는 심의 하나만 딱 거친 것이었어요. 지방도시네. 필수. 근데 주민 의견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근데 이걸 지정할 때는 이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 꼭 드려야 돼. 주민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거쳐야 된다. 심의 필수적이다. 그리고요, 여기 봐봐. 심의 걸치고 나서 지정했어, 이렇게. 구역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이 구역과는 달리 또 할 일이 있어, 지정권자는. 지정권자는 지정고시하고 나서 반드시 1년 이내에 기반설 설치기를 수립해야 돼. 이 안에 기반설 어떻게 설치를 해 나갈 것인가라는 계획서. 이 안에 아까 7가지 그 설치를 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간가. 여기 이 지역에서는 누구만 지정하냐? 이쪽 광역시장만 지정하거든. 광역시장에서 지정해가지고 나갈 때 우리 광역시 예산 가지고 이 안에 기반설 이렇게 설치해 주겠는데
그 총 예산 얼마 들어간가 이것도 딱 파악하고 여기다 계획다 넣고 예산에 단대로 설치 순위도 여기다 계획서다 집어든 거예요. 올해는 도로 만들어주고 내년 상하수도 그다음 금형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만들고 그다음에 뭐 녹지 공원 만들겠다 이렇게 쭉쭉 설치 순위를 매겨서 바로 여기다 집어드는 거예요. 그래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에 수립해야 돼. 만약 1년에 딱 수립고시 되면 이 계획도로 기반시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주인들 내가 논밭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도로가 설치된다고 녹지 공간이 또 확보된다고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1년 이내 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심어지 못했네. 그럴 때는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지를 간주해서 없던 걸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 아까 저 구역은 면적 관계없이 그냥 지정하면 돼. 근데 이것은 야 이거 계획주로 기반시설 설치 만들어진 계획주로 이 기반 설치해서 쾌적한 도시공원이 조성되도록 하려고 한 만큼 지정할 때 최소 10만 형태 이상은 지정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 10만. 그리고 야 이거 지정을 하게 했던 지정권자 너 바로 일단 너네들 예산 가지고 이거 기반서 아까 7가지 설치를 해 나가는데 여기 보세요. 설치 나가는데 그때 여기다 써야 할 예산을 특별히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 여기서만 써야 할 예산 이걸 특별액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그래. 예산 중에 예산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액하고 일반액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액하고 뭐가 있다고? 특별액.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에 대해서만 쓰겠다는 예산을 특별액이라고 그래. 그래. 이 특별액을 이렇게 지정했던 지정권자 아까 특광 특특시장소 있었잖아요. 그네들은 여기에서 천억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천억을 예산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액을 꼭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예산 편성해서 딱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는 땅 주들은 완전히 누워서가 아니라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인가? 그게 좋은 것 말인가?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그거 안 맞은가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이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쉽진 않네. 한번 해봐.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풀어봐. 쉽지 않아? 근데 코 풀어버렸어요. 땅 주인들.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 남들 해줘버렸는데 도로 뚫어놨죠. 상하수 다 설치해주 시에서. 그래서 땡 잡은 거예요. 야, 땡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 있잖아. 땅 이렇게 있지? 그 도로 뚫면서 보상 타갔을 건데 그리고 땅 있잖아. 땅값도 올라갈 수 있는데 너네들 지금 상하수 깔려있기 때문에 너네들 뭔 마음 드냐? 민간인들은 건물만 탁 신축하고 더 키우면 또 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신축하든 증축하든 이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하게 될 때는 야 민간인들 너네들 그냥 그렇게 개발 몽땅 가져가지 말고 여기 총액 근데 천억이 들어가면 천억에 약 20%를 우리 민간한테 배분해서 돈 내게 할 테니까 돈 좀 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기반시설을 우리 민간에게도 여기에서 민간에게도 부담시키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이라고 해요. 그래 이때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딱 기반 설치 제공하고 우리 민간에게도 민간 사업자에게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민간에게 얼마를 부담시키느냐? 20%. 알겠나요? 여기 봐봐. 근데 이 특광 특특 시장소는 몇 퍼센트까지 더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 법적으로 25%. 자, 이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가 낸다. 그때 뭐 할 때 우리가 가서 내야 되냐?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땅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낸 게 아니고 신축하고 뭐 할 때만요? 증축. 그것도 아까 몇 조부터 초과할 때? 200조부터 초과할 때. 근데 저기 안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종전의 규모를 초과해서 더 크게 했다. 이걸 신축이라고 하거든. 철거하고 동전과 같은 규모를 보면서 하면 개축. 더 크기면 신축인데 신축을 했다.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그럴 때는 기존 면적 빼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대상 설정해서 돈 내게 합니다. 이때 기반설 설치 비용을 우리 민간인에게만 내게 하고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땅 가지고 국가가 지자체가 무슨 파출소 건물 진다. 동사무 시청 건물 진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그네들한테 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은 기반설 설치 비용은 누구에게만 내게 한다고? 민간 이렇게 알았어요. 이 돈을 부담케 한다 해서 기반설 부담금이라고 해. 자, 이때
우리 민간이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신축허가, 증축허가 아까 그 이 지역을 지정했던 바로 특광 특특 시장을 받아가는데 그네들 허가 받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허가 받아갔다면 그날부터 계산서 해가지고 2개월에 부과를 해. 돈 내야 된다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 그러면 강제 증세 들어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내야 되냐면 여기 신축허가 증축허가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갔다 공사 끝났다 그걸 사용하려면 중검사 또 사용승인 신청해야 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는 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돈을 내야 할 자가 그 돈을 적게 내려고 계약서 조작했다 그러다가 걸렸다 경감받기 위해서 서류 조작해서 걸렸다 위반자예요. 그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경감 면탈 하려 했던 비용의 3배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이 안에서 아까 신축 증축할 때 내라고 했는데 이때 땅 주인은 A랍시다. 안에 땅 주인은 A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친구 증축하려는 친구는 B예요. B가 토지를 A한테 임차받아가지고 신축 증축을 하게 됐다. 근데 이 기반시설 설치를 내야 할 그런 건이 됐다.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주장 없는 임차받아서 지금 행위한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여러분이 갑동으로서 이 건물을 신축하겠다 해서 지금 허가 받아왔어. 근데 여러분이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공사를 위탁 도급해서 그때는 위탁한자 도급한자가 되지 바로 공사 맡은 사람이 된 거 아니다. 건물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10층짜리 신축허가 받아왔던 A라는 사람이 있었다 합시다. 1층 공사 끝났는데 돈이 없어 바닥나 버렸어. 그러다가 바로 B라는 사람이 야 대자고 건축허 받아서 서류 나한테 다 팔아라. 내가 그 주위 승계해서 내가 건물 주고 내가 이용하란다. 그렇게 했다면 전 권리자의 건축 주위를 승계한 자 그 자가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할 자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이 기반설 부당우회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기반설 부당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보겠어. 자, 의의 꼭 알아둘 거. 의의는 개발빌딩을 애허지겠다 마치 한다. 그리고 설치가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치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치한다고 할 때 이 지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은 대학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시고 여기 봐봐 지정할 때 지정할 자는 반드시 몇 가지 필수로 이루어져야 된다? 두 가지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도시위원회 심의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하고는 지정 못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빌더관건 이런 차이가 있어. 이것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임의적이에요. 지정할 수 있어. 임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 지정해야 돼. 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으로 두고 있다는데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몇 번에 있느냐. 7번에 있을 거예요. 의무적 지정 대상적. 보고 계셔요?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적 네 개를 두고 있어. 이 네 개를 모르면 꽝이 없고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이걸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어버려. 첫째, 이 지정을 해야 할 이 장소의 모양새가 지금 법령 개정 제정이 있어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지됐어. 그러면서 개발인가 막 집중돼서 막 건물이 들었을 것 같다. 그때는 꼭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기반시설 설치 교습에서 바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잘 해야 돼. 용도 적등이 뭐 됐다? 변경 해지됐어. 변경 해지됨으로써 행위자니 대폭 완화된 지역. 그때도 개발에 집중되겠죠? 그때도 지정해야 된다. 그때 A를 써놨어. 그때 용도 적등이라는 것은 바로 주거적에서 아까 뭐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적인데 주거로 바뀌었다 그러면 행위자니 완화된 거예요. 또 시가와 조정 묶여 있었는데 시가 중에서 해지됨으로써 개발에 집중돼요. 그때도 여기를 지정해야 돼. 그게 용도 적등이 변경 해제되면서 행위장이 완화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리고 근데 여기 보세요. 원래 이게 계획과정인데 주거로 바뀌었다. 그러면 행위장 완화적으로 바뀌었어. 용도지 그때는 지정해야 돼. 반대로 이 지역이 원래 주거적이었는데 자연환경 보호전으로 용도지 바뀌었다 합시다. 주거적이었던 땅이 자연환경 보호전으로 용도지 변경되면 행위장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어? 강화된 쪽으로 변경됐어? 오 어떻게 알았어? 그래 그 정도 이제 감각이 생겼죠? 그 정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 어마어마 보존을 세게 하도록 되어 있는 용도니까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쉬운 땅인데 주거지역 땅이 자연환경 보존으로 변경된 땅선 행위자니 강화된 채로 변경됐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럴 때는 개발인과 집중된 만무에 고로 의무로 정할 대상적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전년도 이 지역에 개발행 허가 건수가 그것다 체크 개발행 허가 건수가 바로 전년 들어와서 몇 퍼센트 더 증가하면 개발행이 집중적으로 한 주에서 시행하냐? 20%. 그리고 거기에 예를 써놔서 기출된 지문인데 작년, 재작년도에 여기가 개발행 허가 건수 받아왔던 세보니까 100개 받아갔어요. 근데 작년도 들어와서 세보니까 개발행 허가 건수 130개 받아갔네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 들어와서 개발행 허가 건수가 30% 증가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증가된 지역이 있으면 개발행이 집중적으로 간주하여 빨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의무로 증을 해야 되냐? 20% 이 수치 암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A라는 시가 있다 B라는 군이 있다 그 지역의 전체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바로 3% 증가했어. 그런데 이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를 보니까 30%나 되네요. 그러면 시라든가 군 전체 인구 증가 대비 이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바로 27% 높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높은 지역이 있다면 개발행이 집중적이고 그래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간주하여 이걸 지정하겠냐? 20% 수치 암기해야 돼. 암기. 네 개를 달달달 이해하고 머리에다 집어넣고 달달달 하고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을 의무로 지정할 대상 지역에다 이렇게 머리에다 넣어야 돼. 그게 어마어마 중요. 나머지는 쭉 뚝뚝뚝뚝 있고 애와보면 돼.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 꽝. 이거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네 가지가 머릿속에 복사가 돼 있어야 돼. 복사. 이런 측은 의무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알겠죠? 이걸 써놓고 보세요. 이걸 써놓고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해야 된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죠? 기반설 부담을 지정해야 된다. 짝짓기. 뭘 지정해야 된다고? 기반설 부담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어. 야, 이 면적 몇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찍어야 되냐? 10만. 찍을 때 이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물 내야 되니까 야, 나 기반시설 부담금이 몰랐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됐던 개발비도가 됐던 구역을 지정할 때는 여기 하하층이 됐던 도로가 됐던 특색 있는 지형유물을 경계선을 삼아서 여기까지가 기반시설 부담금이다. 여기는 개발비도가 라고 경계선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은 기본이 기본.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기반시설 부담을 정하고 나서 아까 몇 년에 기반시설 설치를 수배하고 그랬어? 1년. 1년. 알겠죠? 이 계획을 수배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 심의 꼭 걸쳐야 돼. 필수적이에요. 이거 뭐 할 때, 이거 이 장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두 가지는 필수적이다 생각하면 돼. 이 구역을 지정할 때도 이 계획을 수배할 때도 또 기반시설 설치 부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시 시민을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 이걸 딱 수립 고시했어. 그리고 나서 그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개발행위 하기 전에 기반 설치를 딱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가게 돼서 그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뭘 내게 하느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케 한다. 그때 민간에게 얼마를 부담케 하느냐? 20. 그리고 특강 특특 시장에서 몇 분 가감할 수 있냐? 25분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는 방법과 비슷하.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도 받아줘.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되는데 현금도 카드 없다. 그러면 보세요. 나 이 땅 보상 타라고 했는데 보상 안 받고 그냥 도로부 쓰시고 이걸로 상계합시다. 설치비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토지로서 낼 수 있다 없다?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 물납이라 한다. 여기까지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하나만 더 이렇게 가서 이제 79페이지 8번 봐봐요. 8번. 8번 보시면 찾았나요?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이 아닌가? 아까 1번 국가가 지자체가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게 한다 안 낸다? 안 낸다고 써.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리가 낸다고 그랬지 민간인이. 이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봐봐. 시험에 나왔던 거. 건축법 또는 주택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여기서 리모델링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낸다 안 낸다?
안 내. 아까 뭐 할 때만 낸다고 그랬어? 신축, 증축. 그 정도는 좀 눈을 찍어 놓으시고, 5번 중에 물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꼭 읽어두셔야 돼요. 넘어가서 보면,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수립 변경하게 될 때 주민 의견 꼭 듣고 지방도 시민을 꼭 걸쳐서 고시한다. 그리고 밑에 넘어가서 보면 손. 두 번째 손 중요해요. 대학은 이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 별로 별에다 떠넘지 별. 별로 뭘꼭 설치되어야 된다? 특별하게. 특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기반시설 유발계수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2월에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얼마나 이해가 됐나? 이 기반시설 부담을 딱 정했어요.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기다라고 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정했던 특광 특특시장소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1년 이내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기반시설 딱 설치한단 말인 거. 이런 걸 설치하게 될때 여러분 땅 주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막 허가받아 건물 지고 있다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방해가 될까 방해 안 될까 기반시설 설치할 때 방해 되죠? 또 이거 어차피 도로 뜯다 철거 보상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면 국가 경제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이 장소에 대해서는 야 이런 거 우리 개인들 못해. 이런 거할때 우리가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 허가 내줄 수가 없어라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적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있다, 없다. 있다, 좋아. 있다, 그래. 있어. 있는데 몇년 동안, 최장 몇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까? 허가 못 받아 막아버렸을까?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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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로 길게. 오, 맞았어, 맞았어. 오, 대단해. 뭐냐. 그럼 이제 눈을 찍고 오게. 어디서 하냐. 한장 앞에 가봐요. 한장 바로 앞에 가봐. 75페이지에서 지난주 마지막에 그거 하고 끝냈잖아요. 75페이지 제일 밑에. 75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요. 가로 2번 찾았나요? 2번 중요하다고 해놨죠? 했어, 안 했어요? 동그라미 5번, 박스 안 들어가 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몇년 동안 개발에 허가 제한할 수 있다? 5년. 1차적으로 몇 년? 3년. 1회 2년 연장. 합 얼마? 5년. 알겠나요? 도지기 알죠? 75페이지. 없어? 어? 없어? 박스 안에 있잖아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걸 꼭 눈으로 찍어놔요. 연결해서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아 여기는 그래서 몇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버릴 수 있냐? 5년 동안 1차로 3년 동안 막아놓고 허가 못 받아합니다라고 그게 개발의 허가 제한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개발의 허가 제한은 누구누구 할수 있어? 국장도 할수 있고 시도사도 할수 있고 시장구수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이때 봐보세요. 개발행 허가 제한을 했다. 여기 봐봐요. 개발행 허가 제한을 했어. 여기. 최장 5년 동안. 그렇죠? 최장 몇 년? 5년. 근데 여기 봐봐요. 이 개발 빌드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 제한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없어. 그거 없다고 써놨잖아요. 75페이지 밑에 별표. 있다, 없다? 75페이지 밑에 별표. 개발 빌드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여기는 할수 없는 거예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박스 안에 5가지만 할수 있는 거예요. 5가지. 그 5가지를 머리에다 복사해야 돼요, 여러분. 박스 속에 5가지 지역을. 이해 돼요? 그걸 복사해야 되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다 복사해서 들어갔는데. 알겠죠? 그거 외우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 걱정돼 죽겠어요. 세월이 다 해결하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세월이 절대 해결 안 해줍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안 돼요. 계속 머리에다 넣고 또 잊으면 또 넣고도 그래야 되죠. 시간 금방 가잖아요. 6월도 금방 가네. 이제. 7월도 금방 가고. 시험 날짜 금방 다가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81페이지로 갑시다. 81페이지 보면 시범도시청과 청문대상 나와 있죠. 찾았나요? 자, 시범도시청과 청문.
거기서 알아둘 것은 시범도 시정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냐? 국토개법 81페이지 찾았나요? 81페이지 그 다음에 시범도 시정을 하게 된 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장 아니다.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이 시범도시를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하게 될 때 자기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말이죠. 하나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시험에 기출된 지문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들어가죠. 여기 아까 개발 밀덕을 지정 고시했다. 개발 밀덕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여기는 몇 년에 무슨 계획을 쓸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됐나 하면 이 구역은 해제된다. 해제된 거 본다 이런 규정 없어요. 알겠죠? 여기는 근데 1년이 있었어 아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 지정 고시부터 3년에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개발 밀도는 해제된 걸 본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려. 그런 규정 있지도 않아. 그래서 다 출전이 만들었던 헛소리 헛소리. 알겠죠?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기는 아까 이 구역 지정 고시부터 아까 몇 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고시해라? 1년. 1년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분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81페이지. 시범도시. 시범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시, 어느 군적에 관광도시를 하나 건설한다. 그때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관광도시 같은 거 건설할 때. 그럴 때 미리 그 장소다라고 지정한 것이 시범도시 지정이에요. 시범도시. 이때 시범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이제 이 계획 만들어서 도시를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시범도시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아니면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요청. 이때 주로 국토교통부장관 빼고 나머지 18명 장관인데 18명 중 나머지 장관들 17명 예컨대 문화관광체포장관 이런 분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 중앙행정기관장이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 요청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여기가 보니까 진도 앞바다에 가보니까 또 거제도 앞바다에 가보니까 아주 괜찮은 지역이 있어. 그래서 관광들을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괜찮은 지역일 것 같아. 수익성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때는 바로 관광문화체포장관이 문화관광체포장관이 국장한테 시범시점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를 낼 수 있는데 요청을 하려면 미리 이 지역 주민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 뭐 지자체장인 군수면 군수 시장이 시장 이런 친구들로 지자체장 의견 듣고 나서 요청서 내야 됩니다. 그게 1번에 나왔어요. 1번에 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시범도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하려면 주민 의견 듣고 관계 지자체장과 의견도 드려야 된다. 이게 받으시고 두 번째 이렇게 만약 시범도가 지정됐어. 국토교통부장이 시범도를 지정했다. 이렇게 지정했다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 내했다가 지정했다. 6대 광시대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8도에다 지정했다. 네. 이때 이렇게 시범도시를 건설해서 국토교통을 딱 지정했어. 이렇게. 근데 서울특별시에다 지정했다. 그때는 누가 시범도시를 이제 이렇게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냐면은 이게 지정되어 있는 지자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여기는 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광역시. 여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리고 8도 내에서 시에다 지정했다, 군에다 지정했다 하면 시장과 군수가 수립하는 거예요. 시범사. 근데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잖아요. 이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두 개의 구역을 쳤다 이렇게 그때는 특별시장이 여기도 두 개의 구역을 쳤다 그러면은 광역시에 수립하는데 여기 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 시범도시 지정돼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구에 속했다 그러면 구청장이 수립하는 구청장. 누가 수립한다고? 구청장. 그게 가로 1번이 시범도시 사업계 수권자는 지정된 시범도시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꼭 주미 의견 들어라 이 정도 보시고 가로 2번 가로에 보면 시범도시를 응모하도록 공모할 수 있어 국장이 야 너네 도시에다 시범도시 지정해서 건설해 볼래? 이렇게 그때에 하고 응모할 수 있어 이때 응모 자격은 이네들만 가능해 시범도시 사학교 수립할 수 있는 네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만 응모 자격이 있다 이 정도 보셔 그 다음에 가로 3호면 시범도시가 지정됐네요 시범도시가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좀 보조용자할 수 있어 2번 봐봐 박스 안에 시범도시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 빼고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보상 빼고 천억 들어간다고 하면 5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 예산과 국장이 보조용자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손 봐봐요 시범도시 지정됐다면 여기다가 여기 시범도시 지정된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바로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청문대상에 나와있죠 국장부터 구청장이 박스 안에 있는 취소 동안 한번 쳐봐 세 가지 취소업을 할 때는 꼭 청문을 쉬어야 된다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취소. 가로 1번, 2번, 3번 있죠. 취소까지. 됐죠? 자, 그때 세 가지를 암기하세요. 개발행 허가취소, 실시계획 인가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취소. 이거 할 때는 꼭 청문 실시해야 된다.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요. 넘어가서 82조, 83조 지난주 했고 84조 벌칙이 나와있죠. 이 벌칙은 이미 관련된 파트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할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치하는 것 두 가지 하고 밑에 그 3번, 큰 3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치하는 것을 구별해. 그건 4개, 3년, 3천 두 개밖에 없죠. 묶어요. 4개,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서 어떠면 3년 3천이고 어떠면 2년 2천 이걸 짝시하래서 들어가면 좋겠어.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을 범죄하는 것이 가장 중하죠. 벌칙이 세단 말이에요. 그것은 약자로 시계라고 그래요. 시계. 뭐라고요? 시계. 우리끼리 그냥 시계. 암기할 때. 시계. 뭐라고? 시계. 아, 3년 3천 뭐 있어? 시계.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떠올려야 돼. 시가 뭐냐? 시가와 주중에서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행위 앉아 3년 3천 다 했어요. 개발행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받은 내용은 달리했다 허가 부정 방법으로 받아가지고 개발행 한자 했다 체크 그 자리는 3년 3천. 그 다음에 2년 2천짜리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아까 큰 2번 아까 했어 기반 설치병 면탈 경감하려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3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범죄한 것은 기반서를 설치할 때에 그 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할 것을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하면 입업자로서 2년 2천. 공동화 설치됐을 때 공동에 수용될 시설은 공동 때 수용해야 되는데 공동에 때 수용하지 않으면 2년 2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격변에서 지구단위 맞게 건축하고 용도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2년 2천. 용도 적하고 용도 주고 두 가지 용도교까지 끄들면 안 돼. 용도교 중 시가와 중 아까 3년 3천이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주구가 정되면 각각의 지역 주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 행위 제한이 가인데 그 제한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4번에 1천만 원 과태료 3개, 4개, 오른쪽 500만 원 과태료 2개 자주 읽어두시고 가로 4번에 4번 하나 더 용어가 빠졌어요. 소속 공무원이 개발행위나 사업에 관한 업무상을 검사할 때 그 검사를 거부하거나 써봐. 하자입니다. 하거나 방해한 자.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그런 자들은 몇백만 원 과태료냐? 1천만 원 과태료. 알겠죠? 자, 그 특히 가로 1번 봐봐 4번에 가로 1번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은 2천만 원 범죄는 2번하고 비교해놔요. 4번에 1번하고 3번에 2번하고 비교해. 그래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내지 않았던 자. 그런 자들이 공동구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싶어. 그때는 관리자인 특강 특특시장한테 점용하고 사용하고 받도록 돼 있는데 안 받고 무단 사용, 무단 점용하면 그때는 1천만 원 과태료. 공동구가 딱 설치됐을 때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공동의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다 걸리면 그때는 2년 이하 치든 2천만 원의 그 벌금. 이것하고 비교해서 혼란 없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자, 남은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도시기 및 도시개발법을 곧 들어가도록 하고 국토개발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2장 도시개발법 펴놓으십시오. 쉬었다 하겠습니다.